수차례 열애설이 불거졌던 커플이죠. 슈퍼문이 떴던 그날 밤 남산 데이트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열애를 부인해왔던 최자 씨 그리고 설리 씨가 결국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14살 나이차를 극복하고 예쁜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최자 설리 커플의 소식 지금 함께하시죠. 다이나믹 듀오 최자와 FX 설리가 수차례 열애설 끝에 마침내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9일 디스패치는 최자와 설리의 남산 데이트 현장을 포착해 단독으로 보도했는데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슈퍼문이 떴던 날 최자와 설리는 남산 산책로를 다정하게 거닐고 자동차 극장을 찾아 설리가 출연한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을 관람하며 핑크빛 데이트를 즐겼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편안한 러닝복 차림으로 설리는 군살 없는 늘씬한 몸매가 돋보이고 최자 역시 훤칠한 체격이 눈에 띄는데요.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가끔씩 떨어져 걷기도 했지만 여느 평범한 연인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예, 최자의 소속사는 두 사람은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오다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됐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라며 여러 상황으로 인해 계속되는 의혹에도 속 시원한 해명을 하지 못했는데 침묵만이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달라라고 열애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설리의 소속사 역시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는 사이다라며 입장을 전했는데요. 최자는 1980년생으로 만 34세, 설리는 1994년생으로 만 20세로 두 사람은 띠동갑을 넘어 14살 나이 차이가 나지만 이를 극복하고 연인으로 발전한 건데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최자와 설리는 수차례 열애설에 휩싸인 바 있죠.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 소재 공원 인근에서 모닝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됐었는데요. 한 매체가 이들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두 사람의 열애설이 처음 불거졌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자와 설리가 늦은 밤 야외 테이블에 앉아 생맥주를 즐기는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양측 소속사는 좋은 선후배 사이일 뿐이다 라며 열애설을 일축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최자가 지갑을 분실하면서 의도치 않게 함께 찍은 사진이 유출되며 두 사람의 열애설이 다시 점화됐었는데요. 최자와 설리가 볼을 맞대고 있거나 귀여운 낙서가 그려진 두 장의 스티커 사진 그리고 설리의 사진에 돈 작작 써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어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최자의 사촌으로 알려진 래퍼 톱밥이 SNS에 남긴 사진과 글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톱밥은 남녀가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과 바다를 배경으로 팔을 뻗고 있는 뒷모습 사진을 올렸는데 이를 본 네티즌들은 사진 속 주인공이 최자와 설리가 아니냐며 추측을 내놓았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톱밥은 사진을 삭제하고 침묵했었죠. 그런가 하면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설리의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에 캡처 사진이 게재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캡처 사진에는 설리의 본명인 최진리라는 이름 밑에 최리토마토라는 상태의 글이 적혀있고 프로필 화면에는 손을 포갠 남녀가 방울토마토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과거 톱밥의 SNS에 농부 최자, 주말농장 등이 적혀있었던 것을 들어 최자와 설리가 주말농장 데이트를 즐겼고 최리토마토가 최자와 진리의 줄임말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1년가량 수차례의 열애설 끝에 결국 공식 열애를 인정한 최자 설리 커플. 앞으로 예쁜 사랑 키워가길 바랍니다.